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김천 시 관계자 여러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며 좋은 작품을 시민들께 선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 시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김천 예술문화회관 같은 전시관은 서울에선 대관료가 3천만 원쯤 되는 공간입니다. 작가들이 좋은 작품 준비해 폼나는 곳에서 폼나게 전시하고 싶은 그런 전시장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1년이 넘도록 준비한 작품을 걸고 그야말로 관람자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슬픈 전시장이더라고요. 좋은 전시장도 좋지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곳에 가면 평면, 조각 등 여러 장르의 전시도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가면 작가와 만남도 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아이든 어른이든 여러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아이들에겐 문화예술의 꿈을 그릴 수 있는 곳, 그런 문화예술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예술의식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애를 많이 쓰시는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송영규 작가님의 작품이 좀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품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지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험에 의하면은 이렇게 전시회는 잘 해놓고 좋은 그림들을 갖다 놓는데 방문객들이 크게 많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지금 기자분들이 많이 와 주셨는데 기사 좀 잘 쓰셔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전부 다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그 미협 또 예총 회원님들 많이 회장님부터 많이 나오셨는데 예, 하여튼 저들도 이제 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의장님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정말 우리 예술인들 사랑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 주면 정말 평생 살아감이 그 은혜 같겠습니다. 제 몸을 던져서라도 예술이 발전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송영규 작가님은 정말 우리 협회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예술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까 의장님 얘기했듯이 힐링시켜주고